마지막으로 부탁하면 안 되겠니? 네가 그래도 해리 엄마잖아. 그만하란 게! 이제 와서 나가 엄마라고? 그 괴물 엄마가 나라고?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런 딸 둔 적이 없어. 네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넌 해리 엄마야. 암만 그래봐야 나 마음 돌아서 자는 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고. 기어이 네 자식을 네 손으로 감옥을 보내야 되겠어?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해야 알아듣는 것이오? 그런다고 네 한이 풀리겠니? 해리가 처벌을 받는다고? 한이 풀리든 말든 그 착하고 상관없는 일이란 게. 결국 후회하게 될 게 뻔하잖아. 후회? 후회라고라. 그래요. 내가 당신 만나고부터 이러하고 후회할 일만 생겼은 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 내 말은 똑같은 게. 다신 찾아오지 말더라고. 제때 제때 줬으면 얼마나 좋아. 공밥 먹을 뻔했네. 그럼 내가 좀 정신 안 차려? 저 냉커피 타는 거 있는데 온 김에 한잔 마시고 가. 날도 추운데 무슨 냉커피요. 그럼 내가 따뜻한 걸로 한잔 타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정확하게 333 비율이다. 아. 누님. 나 너 같은 동상 둔 적 없어. 나 좀 도와줘 누님. 아니 저 오 사장님. 아니 어따 그 더러운 소리를 갖다 대는 것이냐. 아니 내일 검찰 조사인데 누님 도움 없으면 나 정말 이대로 깜빵 가. 애 엄마 도망가고 코 흘리게 애들만 줄줄이 셋인데 나 깜빵. 우리 불쌍한 두식이 이식이 삼순이 그 누가 돌보냐고요. 아야 너 마누라 늦게 나라고 시방 친정에 간 거 나가 다 아는데 어디서 도망갔다고 지금 뻥을 쳐대는 것이냐. 에? 그니까. 이제 넷을 키워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백이겠어요. 오 사장님 한 번만. 에? 에? 나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 테니까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눈물 짜봐야 다 소용없어. 이제 다 끝났어 넌. 오 사장님 뭐 정글하고 네 새끼들한테 부끄러우면 나 편에 서서 네가 그동안 한 짓거리 한 자도 빼먹지 말고 자백을 하든가. 에? 아니 이 뻥을 쳐도 모자랄 판에 자백을 하면 영영 콩밥 먹고 살라고. 아이 그럼 우리 불쌍한 저 자식들 하면 어쩌고. 근게 딸린 네 식솔들이 그러고 눈에 밟히면은 응? 시방 자백을 하고 면제든 감형이든 받아내란 말이여. 아유, 일시받으러 나오셨나봐요? 너 쪼까 집에 좀 가봐라. 예? 아, 무슨 일 있어요? 오빠, 이거 시식행사용 주스. 예, 이리 줘, 이리 줘. 상숙이가 집에 와있어. 예? 아, 우리 음에 와있다고. 향숙 언니가 왔다고요? 아, 예, 어떻게 들어는 왔거든요. 잘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오말스 방에 들어가서 인감 도장 좀 빼내와요. 예? 인감이요? 훔쳐내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져오면 약속한 대로 살해할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안 들키고 그걸 빼와요. 겨우 잠들었네. 우리 잠들었어요? 에이, 기운이 빠져서 울다가 하이 잠들었다. 아무래도 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네. 제대로 얘기도 못 해봤으니 마음이 안 풀리겠죠. 예, 오 사장이 저 영거한테 야근한다고 했을 게 곧 올 것이구만. 예.
써서 오마수 인감도장 빼놓으라고 시켜놨으니까 이제 동성시장에 별관 건설 허가받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인감 손에 들어온 대로 등기 이전해요. 마트 명의로. 예? 오마수가 팔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심장이 작아서 일이 되겠어요? 강 팀장도 고속권으로 불려다닌 거 다 그 오마수 건물 때문이잖아요. 끝장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내일 검찰 조사만 잘 넘기자고요. 이병태 사장이 사주한 거고 난 아무 관련 없다고 하면 돼요. 그 상인 회장한테도 잘 말한 거죠? 예. 근데 남 본부장님이 시켰다고 했다가 또 말 바꾸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중장부 파일 확실히 폐기시켰다면서요? 물증도 없는데 무슨 수로 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어요? 걱정 말고 시킨 대로 해요. 아, 뭐야? 없어? 강 팀장 사무실이며 컴퓨터까지 샅샅이 뒤져봤는데 없었습니다. 미리 눈치채고 손을 쓴 것 같습니다. 해리 이 교활한 게, 어? 끝까지 강 팀장이랑 짜고 날 물맥이라 들어? 아, 내일 당장 검찰 조사인데 다 내 짓이라고 뒤집어 씌울 거 아니야. 아우, 속 터져. 그 해리 방은 뒤져봤어? 아니요. 아, 그 장부 원본이 해리 건데 해리 컴퓨터 싸그리 뒤져봐. 아, 예. 그 절대 내 자리 날로 먹는 거 못 봐. 저 남문부장이 벌써 합병 작업 들어갔답니다. 마트 전환사채를 다 끌어놨다는데요. 뭐야?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빨리 가서 뒤져봐. 빨리! 예. 아, 저희 왔어요. 어? 앉아. 야, 지원이? 아, 그래. 그 저 혼인신고는? 예, 잘하고 왔습니다. 어, 그래. 손은 떼어왔고? 여기. 전입신고도 했으니까 곧 등본에도 부부로 나올 거라네? 장모님, 장인어른,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 그래. 어, 축하 안 해. 아, 당신도 한마디 해. 지금이야. 물불 못 가리고 콩깍지 씨 그렇다 치고 살면서 혹이나 우리 지혜 속 썩여봐. 그때 내 손에 그냥. 절대 그럴 리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 우리 혜성은 그런 애 아니야. 나는 뭐 네 아빠가 딴 데서 남순이 나올 줄. 아, 참. 들어들 가봐. 네. 꼭 이런 날 그 남순 얘기를 해야겠어. 당신처럼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 아니에요. 혼인신고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야? 임신까지 시킨 마당에 혜성이 저놈 묶어둘 이만한 족쇄가 어디 있다고? 혜성이가 아니고 지여사한테 채울 족쇄 아니고? 네? 걱정 많이 했지? 우리 오늘 혼인신고하고 정식으로 부부 됐어. 축하해줘. 혼인신고? 부부? 뭐이고 뭐가 이렇게 빨라버리냐? 이 사진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그치? 나도 이게 좋아. 어? 오빠네? 오빠! 웬 혼인신고를 그렇게 빨리 해? 혼인신고? 누구? 지혜 씨랑 혜성 씨? 쉿! 남의 집안일에 관심 거라. 아빠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인신고부터 하라셔서 혜성이랑 오늘 구청 다녀왔어. 와, 그 식도 올리기 전부터 임신의 혼인신고까지 아주 그냥 완전 속전속결이네. 이따 끝나고 집에 들을 건데 케이크 가지고 같이 가자. 좋습니다. 아이고, 크리스탈 절하고 베이비 만들고 결혼 허락받는 동안 형은 대체 뭐 했으니까? 파이팅 좀 하십시오.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따라해. 하나도 안 부럽네. 표정이 딱 부러운데 뭘. 그거 진짜로 지혜사한테 보내려는 거야? 잠 자꾸 지켜나 보라고. 당신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새삼 느끼게 해줄 테니까. 지 여사, 지 아들 데려다 혼인신고까지 한 거 알면 우릴 죽이려 들 텐데.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어머. 트위스트 주면서 어머.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야. 아니, 멀쩡한 대급박. 못한다고 검사를 또 하라 그랴.
네가 의사랑 짜고 나 죽이려고 없는 병 만든 거 아니었대? 정말 놀라실까 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근데 무엇을 숨기는디?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머리에 종양이 있대요. 무엇이요? 그러면 암이란 말이 돼? 뇌종양이라는데 악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한 거예요. 에이, 그것도 시방 네가 여기서 지어낸 말 아니대. 난 이제 너 말 하나도 못 믿겠단 게. 괜한 기운 쓰지 마세요. 결과를 보고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혜성이 주식을 서둘러서 주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사를 지낼 사람은 혜성이밖에 없잖아요. 이런 천하의 예의 독하고 예의 몹쓰니까. 축하드립니다, 지 여사님. 인간이 정말. 아이고, 지 여사님. 아니, 이제 안따돈이라고 불러야 되죠? 어디서 함부로 사돈 소리를. 대체 무슨 짓이에요? 우리 혜성이 지금 그 집에 있어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대리 사이로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다리 뻗고 주무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대리 사이래? 당장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우리 혜성이 돌려보내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놔서 취소하려면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데 일을 어쩌나? 그 위자료만 해도 꽤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회사에서 잘려서 마음이 급하다지만 이런 식으로 딸 자식 임신을 앞세워서 남의 자식 볼모로 잡고 본인 뱃속을 채우고 싶어요.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저는 우리 딸이랑 우리 사위랑 오순도순 살랍니다. 예, 그럼 이만 끊습니다, 사돈. 아유, 그러다 지어서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래. 올 때 뭐래지? 겁날 거 있어? 나의 조시자, 당장 차 대기시켜요. 혜성이 찾았어요.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가스 점검? 아니, 교양 있으신 지 여사님께서 연락도 없이 무례하게 남의 집에 들이닥치시고 어참 유감스럽네요. 우리 아들 내놓으라고요? 어디 감히 남의 집에서 큰 소리야? 나가요. 안 나가? 무단 가택 침입죄로 경찰에 당장 신고하라고. 저, 우리 남편 그댁 가서 문전박대 당한 건 복수 오늘에서 제대로 해줄 수 있겠네. 저기, 경찰이죠? 웬 개안이 갑자기 들이닥쳐서요? 유치하게 정말 이럴 거야? 뭐? 유치해? 넌 얼마나 고생하고 잘났길래? 길 얘기할 가치도 없어! 당장 혜성부터 찾아요. 네.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 지혜 눈에 다시 한번 눈물 나게 하는 날엔 면상을 갈아줄 거야. 누가 부부 아니랄까 봐 어이 수준하고는. 자꾸 이러면 우리 아들 납치 감금한 대로 당장 신고할 거야. 다 큰 성인이 지 의사로 당인장모랑 같이 살겠다는데 뭐? 납치 감금? 아유, 어디 할 때만 신고해봐요. 해보라고! 혜성아, 엄마야! 어떡해, 우리 엄마 드디어 찾았어.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아, 얼른! 약속해. 혜성아, 얼른 문 좀 열어봐. 집에 가자. 할머니 지금 쓰러져서 입원하셨어.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할머니? 너 이러는 넌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이래. 혜성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가자. 할머니 뇌종양이라 지금 무지 심각하다고. 엄마 미안해. 나 못 돌아가. 지혜랑 이제 혼인신고 됐고 부부라고요. 죄송해요, 아줌마. 저 이제 혜성이 못 보내요. 아,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혜성이 너 어떡해. 들었죠? 아들이 돌아가라잖아.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혜성이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만 돌아가시죠. 그깟 혼인신고로 우리 아들 발목을 잡을 심산인가 본데 어림없어요. 누가 발목을 잡아? 내 딸 인생 망치기 누군데? 아, 모냥 빠지게 끌려 나가실래요? 우아하게 제 발로 나가실래요? 조시자, 철문 좀 연락해서 입문 부셔요. 저, 사모님, 그건... 둘째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요. 네. 누구 맘대로 남의 집 살림을 부셔? 부셔라, 어디 그냥. 지건아. 지 여사님. 어메, 혜성 마미. 오, 혹시 또 혜성이 잡으러 온 거니까들? 무식하게 입은 부수고 혜성을 데려간다는 거 있지? 그럼 우리 집에 또 눈물바람 날 테고 어쩌니 지건아. 니들 마침 잘 왔다. 저 인간들 당장 밖으로 끌어내. 지난번 우리 아저씨 당한 거 갚을 기회 왔으리라.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요. 혜성과 지혜랑 혼인신고까지 했지 뭐예요? 뭐야? 입양 때 그 인간이 시킨 일이 분명하다고요. 혜성이도 이제 성인인데 억지로 시킨다고 혼인신고를 하겠어? 자식이 기는 부모 없대잖아. 지들이 저지른 일인데 어쩌겠어? 지금 남 얘기처럼 할 때예요? 입양 때 그 인간이 우리 혜성이를 자기 집에다가 볼모로 잡아놨다니까요. 내가 데려갔다가 아주 꼬작게 쫓겨났는데. 지금 어머니 병원이야. 나중에 이게. 여보. 아니 진짜 어떡해. 강근도 불구경이야. 아유 정말. 할머니 오늘 검사하시느라 고생하셨죠? 근데 혜성이 엄마는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에휴, 아 그 꼴도 보기 싫은 여자 이야기를 뭐들어 꺼내? 아께도 왔다가 혜성이한테 주식 증여하라고 그냥 나를 아주 덜덜 폭다갔단 게. 네? 주식을요? 진짜 염치도 없네. 가출해서 회사에 농땡이 친 애한테 무슨 주식? 에휴. 할머니, 절대로 혜성이한테 주식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응, 왔는가? 아빠, 마침 잘 오셨어요. 가뜩이나 할머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혜성이 엄마가 자꾸 와서 괴롭히나 봐요. 아예 얼씬도 못하게 단단히 주의를 주세요. 에휴, 나가 시방 주식이고 뭐이고 신경을 쓰고 싶더라는데 혜성이한테 주식을 주라고 떼를 쓰자니요. 저, 어머니. 혜성이가 이병태 사장 딸하고 기어이 혼인신고를 했나 봐요. 에? 무엇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어쩜 그렇게 애가 철이 없어? 네 걱정부터 해. 만에 하나 네가 재판에서 형이라도 받게 되면 어쩌라고 그래? 그럴 일 절대로 없다고요. 내일 검찰 조사 가서 저 무혐의로 풀려날 거예요. 그럼 아빠도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합병원에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난 그럴 생각 없다. 별관 사업도 중단됐는데 타운마트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그런 회사를 왜 끌어안아? 별관 사업이 왜 중단돼요? 내가 있는데? 오 사장이 건물을 넘기겠니? 그건 염려 마세요. 어떻게든 내 손에 놓고 말 거니까. 너 당장 일어나. 돌아가란 말이야? 에이,
아이, 딱 며칠만 있는다고 하다뇨. 앉아. 그래야 아프다는데 어떻게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그러냐. 아프다뇨. 우리 아빠, 나 위암 말기래 시한부 선고받았어. 어? 딱 며칠만 있게 해줘. 우리만 보고 떠날게. 그러고 있다가 떠나면은 애는 또 무슨 상처를 얼마나 더 받으라고. 알아. 그래서 보고만 가려고 했어. 보니까 부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데 어쩌냐고. 우리 내 딸이기도 하잖아. 무슨 자격으로? 네가 엄마 노릇한 게 뭐가 있어서. 빚만 떠넘기고 애는 나 몰라라 도망칠 땐 언제고? 아이고. 죽을 병 걸려서 나타나? 그래 놓고서 네가 무슨 엄마야? 아이, 제자야. 아이고, 왜 큰 소리 내냐? 우리 깨겠네, 참말로. 내가 입이 천 개 만 개라도 할 변명조차 없어. 그래도 우리랑 좋은 척 만들고 가고 싶은 내 진심만은 알아줘. 다녀왔습니다. 언니. 도원아. 오메 오메. 우리 마미미가? 네가 죽을 병에 걸렸던 말도 난 상관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이고, 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잖여. 병이라니? 위암 말기랴. 세상에. 아, 오메. 아, 나가 허락할던 게 여기 있어. 안 돼요. 야, 너 당장 나가. 알았어? 언니, 일단 내 방으로 가요. 그래, 언니 가서 좀 눕혀라. 아이고. 오메, 안타깝다. 우리 맘이 이제 얼마 못 사는 거니까? 뭐 그렇다는구만. 우리 엄마 스테파니도 아파서 하늘나라 갔는데 남들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엄마는 갔어? 어.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랬지? 근데 엄마가 며칠만 이 집에서 있는다는데? 난 싫어.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가라고 해, 아빠. 우리가 엄마가 많이 미웠구나. 나랑 아빠만 버리고 갔잖아. 말도 안 하고. 근데 왜 또 멋대로 찾아와? 진짜 나빠. 그때는 엄마도 많이 힘들어서 그랬대. 근데 미안하다고 꼭 우리한테 전해달라는데. 소용없어. 엄마가 많이 아프대, 우리야. 어디가? 응? 병원에서 왕주사 10개 맞아야 할 정도로 아프대. 그러니까 며칠만 있게 허락해줘도 될까? 엄마가 이 집에 있어도 난 엄마랑 절대 말 안 할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편한 옷이니까 갈아입으세요. 아, 미안해. 소름 피우고 방까지 신세져서. 아니에요, 언니. 오빠가 말은 저렇게 해도 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언니 떠나고 나서 빚 갚고 우리 키우느라 고생해서 서운해 그럴 거예요. 여전히 친한가 보네. 하긴 옛날에도 친남매처럼 가까웠잖아. 오빠가 워낙 잘 챙겨줬잖아요. 그치. 어쩔 땐 마누라보다 더 널 챙겼으니까. 네? 어? 아, 아니야. 푹 쉬세요. 어. 아, 이게 얼마 만에 침대에서 잡아낸 거래? 야. 아니, 둘이 참 자는데 어째 아무리 불편하겠어? 아니, 불편하긴요. 난 아줌마랑 꼭 붙어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어째 점점 아버지는 저게 따돌리고 수세미만 챙기는 것 같다. 우리 아빠는 다 좋은데 질투가 너무 심해요. 아이고, 말을 못하겠냐. 아, 그러면 이게 다 같이 셋이서 같이 자는 것은 어떨란가? 아, 안 돼요, 참.
아, 여자들끼리 오랜만에 얘기 좀 하게 자리 피해 주시죠. 예, 알았어 알았어. 방에 끌어 빠질 텐게 일찍 자더라고. 내일 검찰 조사인데 가려면 일찍 푹 자둬야지. 알았어. 아이고 자, 이거 참. 아, 뭐예요 아빠 불 안 끄고. 예, 자더라고. 아이가. 아줌마 방 완전 정감 있고 좋다. 종종 무섭다고 핑계 대고 아줌마 방에 와서 잘까 봐요. 뭔 아구도 아니고. 아, 너는 저기 서방들에서 같이 잘 생각을 해야지. 아, 시집 가기 전까지만이라도요. 그래야 이제 남의 집 식구 돼볼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 식구라뇨? 아빠랑 결혼하시면 엄마 되는 거고 아줌마한테는 사위 생기고 다 같이 한 식구죠. 만약에요, 나멜이가 반성한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땐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하고 딸이라고 부르실 거죠? 그것은 무엇 당시 물어보는디? 나멜이도 혹시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 용서를 빌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걔가 그런 것처럼 보이냐? 그러고 악한 짓을 하는데. 다들 자기를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니까 어린애처럼 반항심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요? 오늘도 밤 공기가 좋은데. 뭐, 애인이 밥맛을 가지고 있냐? 응? 오늘은 아줌마랑 보낼 건데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네요. 내일 검찰 조사라서 오늘은 아줌마 옆에 있어드리려고요. 효녀 심청이 아니고 효녀 도원이라니까. 오기, 우리 몸에 기를 싹 돌게 해서 혈액순환도 시켜주고 신진대사에 짱이랬잖아요. 어메, 전기 매트? 노노, 전기세 아까웠어 셈이 안 튼이다. 아이고, 그래도 선물로 준 거니까 전기 넣었어, 잉? 뭐, 준 거니까 잘 받긴 하겠네. 아이고. 우리 이제 괜찮아? 응, 언니. 엄마랑 화해하기로 한 거냐? 아빠 하도 부탁하니까 이 집에 있는 것만 봐주는 거야. 아이고, 우리 갱아지가 그냥 마음을 크게 써버렸네. 우리야 고마워. 아, 얼른 밥 먹읍시다. 나 배고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 식사하세요. 아이고, 자, 여거, 이 자, 죽 먹어. 이 거시기 병에는 이 밥도 잘 안 먹힌다 그래. 이 소화 잘 되라고. 죽 쌌어. 아, 예. 아, 오 사장님, 검찰 조사 받으러 가시려면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걱정 말어. 밥 먹을 시간이 있은 게. 나가 시간 맞춰 이렇게 딱 태워줄랜 게 언능 먹더라고. 남열이가 죄를 인정을 하든 증거를 잡든 해야 송사가 끝날 텐데요. 남열이? 왜요? 어? 아니야. 다녀올게요. 어, 그래. 검찰청으로 바로 가는 거지? 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 어머니도 편찮으신데 엄마 속 그 여자 때문에 귀한 손녀딸이 혹시 감옥에 가게 되기라도 하면. 지금 누굴 걱정을 처지해요? 혜성이 기어이 이병태 사장 사위 됐다면서요? 경고하겠는데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발 들일 생각 하지 말라고 전하세요. 너야말로 감옥에 가서 집에 못 들으면 어쩌려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 없으니까 꿈 깨시죠. 처벌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병태 사장이라고요.
혜성이한테 장인어른 오빠라지나 잘하라고 하시던지. 이게 다 혜리 너 때문에 우리 혜성이만 이병태한테 벌모를 잡힌 거라고. 그만들 좀 해. 혜리 너 검찰 조사 안 늦겠어? 아이고, 참 언제까지 이러고 혜리끼리 싸움을 했어야 하는지 정말로. 이제 오늘 조사받으면 재판으로까지 가는 거대? 내가 고소를 취 안 해불면 그러고 되겠지. 아이고,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구만. 이거 마셔. 제 신경 누구로 트린 데는 이 대추차가 최고께. 아이, 괜찮다니까. 아, 나 성의를 봐서 언능. 아이고, 우리 애호박이 만날 잠 못 자고 속을 썩어서 그런가. 저때 온천에서 뺀질뺀질한 얼굴이 모말랭이처럼 시들시들해졌단께. 강 팀장은 무작정 이병태 사주로 몰 거예요. 난 아는 바 없다고 하면 되는 거죠? 예. 먼저 들어가 있어요. 예. 얼른 사건 끝내서 얼굴 마주대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한 공간에 있다는 것도 짓떨리니까. 너 하나만 물어보자. 참말로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냐? 내가 뭘 잘못해? 그런 거 없어. 마지막 기회예요. 누가 잘못을 뉘우치면은 내가 마음 바꿀 생각을 해볼 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 참말로 없다잖아! 100번, 1000번 물어도 내 대답은 똑같아! 너는 동정의 여지도 없는 것이오. 당신 같은 인간한테 동정 같은 거 받을 이유 없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그런 말에 누가 겁먹을 줄 알고. 끝을 보는 건 당신이야. 날 건드린 대가로 완전히 파멸하게 만들어줄 거야. 봐라?